어떤 기구든 들어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 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빌드업할 수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녹색기후기금에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은 GCF라고도 불리고요. Green Climate Fund의 약자예요. 세계 최대의 기후기금이자 국제금융기구이고요. 2010년에 UN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대한민국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 최대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GCF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력을 돕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 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원 서비스 부서 내에서 재무관리팀의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GCF 내부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재무 서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고통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GCF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해안가를 관리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승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의 돈이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버젯이 짜여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기구예요. 그래서 뭐 인사팀도 필요하고 대외 협력팀도 필요하고 ICT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경제, 환경, 금융이 아니더라도 내가 맞는 그 직무에 지원을 하면 충분히 입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구든 들어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 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빌드업할 수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기구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국제학부를 나왔고 대학원도 국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인턴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랑 대학원 때.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환경 관련된 비정부기구에서 반년 정도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원 때는 이주 난민 관련된 기관에서도 잠깐 연구 인턴으로 일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인턴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스텝을 쌓아뒀던 것 같아요. GCF를 와야 되는 이유는 정말 정말 많지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연봉이나 혜택이잖아요. GCF는 다른 국제기구들 사이에서도 연봉이나 혜택이 높은 걸로 유명해요. 실제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는 그 연봉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가고 싶은 기간, 뭐 GCF salary 이렇게 딱 치면은 다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또 혜택은 엄청 많은데 우선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스태프가 되면 국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세금이 떼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고요. 또 월급을 달러로 받아요. 또 스태프분들은 주거지원비, 정착지원비, 교육지원비 엄청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도 많고 플렉서블 워킹 데이라고 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게 왜냐면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 팀이 한국인이 저 하나거든요. 다 가셨어요. 본국으로 휴가를 즐기시러 가셨습니다. 언어 능력은 당연히 국제기구에서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무국이 한국에 있어도 한국어를 쓸 일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플러스 UN 공용어를 하시는 게 엄청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국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있는데 이 공용어를 하나라도 아시면 국제기구에 입사하기가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남미에 있는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영어 플러스 스페인어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영어 플러스 프랑스어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제기구랑 미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서로 잡담 같은 거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나라 언어를 하면 분위기도 훨씬 더 풀어지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업무가 너무 많은 기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프로페셔널한 레벨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우체국 면접을 보면은 무조건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 동료와의 컨플렉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항상 나왔거든요. 국제기구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를 이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던 거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컴플렉트가 있었던 제 상황을 예시로 들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게 나열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니까 다른 기관들이랑 일을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래서 시차가 항상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GCF가 이번에 5월에 엔티가 바보다라는 나라에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거기가 시차가 거의 낮밤이 바뀌는 시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사회를 새벽에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없어요. 9-6는 없어요. 왜냐면 시차 때문에 새벽에 미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전날에 좀 늦게 일했다 하면은 뭐 다음 날에 뭐 1시에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영어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플러스 제2외국어를 하나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국제기구에 입사를 할 때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질 것 같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국제기구를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청 막연하거든요. 국제기구는 일단 정보가 너무 없고요.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처럼 공채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공석이 나면 지원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석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지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최대한 찾아본다든지 해서 지원을 많이 많이 해보세요. 저도 지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합격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